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이른 아침에 우리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우리 은혜 받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또새 주일이 시작하며 새 월요일 날 주님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온전히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잘났다고 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우리 겸손한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7, 18, 19 아닙니다. 두 절만 읽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두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심이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 죽일라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안식이란 것을 주었지만, 그 안식일을 준 하나님은 그 안식일 법을 범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고로. 그 안식이라는 법에 포함되지 않은 하나님은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지금 일하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다음 verse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당신 사역의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십니다. 당신 사역 철학.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뉴 라이프 오아시스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 우리 목사님 주일 예배를 이제 Zoom으로 다 요즘 들을 수 있으니까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개 짖는 소리가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새벽부터 이렇게 난리인지. 근데 이제 그분 얘기가 참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랑 잘안 맞는 사람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라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그분 스스로가 좀 이렇게 네기티브하고 가만 놔두면은 이렇게 좀 디프레싱 되는 그런 좀 텐던시가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밝은 사람, 기쁜 사람들과 시간을 나눈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쓰셨대요. Life is short. Spend as much time as with unfriendly stranger and talk about controversial issues like vaccination. 그러니까 이제 무수라고 한 얘기면서 반대가 이제 진리인 거죠. 어떤 미국 목사님이 야 인생은 짧다. 길가에 다니는 굉장히 해피하지 않은 토로 스트레인저와 아주 그냥 화가 나 있는 길가에 지나는 모르는 사람과 정치 이야기를 백시네이션 이야기를 열심히 해라. 인생은 짧으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쓸데없이 유대인들 만나서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죽고자 하는 사람과 만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 사역? 사역은 다 만나줘야죠. 그러나 베케이션만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당신도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일만 하고 기적만 베푸고 했는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잘하려고 그래도 그냥 당신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조차도 당신을 캠프로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의 적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냥 싫어해. 당신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저도 뭐 여기 와서 캄보디아에서 왜 그러는지 저는 정말 뭐 새로운 젊은 분이 왔다 그래가지고 밥도 사주고 막 그때 막 영국에서 가져온 막 30불짜리 막책 내가 그 무거운 거 낑낑이 주고 연구한다 그래서 막 도와줬는데 이분이 들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하고 그 무슨 경쟁을 하는지 한국에서 무슨 뭐 했대요. 근데 그 아무래도 비교의식이 됐는지 어쨌든 뭐 그렇게 정말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하고 제가 그 캄보디아에 무슨 뭐 북클럽인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참석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마 그 북클럽에 있나 봐. 오성교사를 먹고 북클럽에 돼야 되냐고 우리가 열댓 명 되는데 다내 친구들인데 뭐 기술을 들어서 한번 오게 할까 말까 그래서 내가 됐다 됐다 내가 아니 무슨 캄보디아 프놈펭에 북클럽을 안 가서 이상한 그랬더니 아이가 되게 재미난 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도와주고 돈 쓰고 정말 책값 북값 한 50불 써가지고 도와드렸는데 하여간 그다음부터는 저를 막 씹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겠죠. 말 중에 좀더 교만 떨었겠죠. 그건 뭐제 실책이니까. 그냥 어쨌든 저는 절대로 그분 연락해서 만나서 밥 먹자는 소리가 안 나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싫어하는 유대인과 가서 밥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해의식에 살지 말란 말이에요. 라이프가 너무 숏하단 말이에요. 백시네이션 그거 갖고 여러분 길가에서 12시간 떠들어봐요. 여러분 아무 덕도 안 되고. 성경 말씀에 제가 가르친 게 있잖아. 고귀하고 아름답고 나를 에디파이할 수 있고. Think about those things. 그거를 묵상하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일은요, 우리 사역자들, 전 더욱이 지금 선교사들, 사역자들 이거 들으십니까? 제가 한국말 아주 재미난 말을 하나 배웠어요, 이번 주에. 휘뚜루 마뚜루.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옛말이에요, 옛말. 이거를 제가 옛날에 그 하영조 목사님이랑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다가 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뭐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 무슨 뭐 두란노도 하고 하여간에 뭐 미주알 고주알 그분도 막 감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미국에 있는 1.5세 사역자들 만남에도 와서 찾아와서 하시고 이러고 저러고 뭐 하라 그러고 테레비도 하시고 CGN TV도 하고 뭐 출판도 하고 뭐 목회가 큰거 하면서도 뭐 개척하고 비전하고 선교하고 뭐 엑스톤이나 해서 내가 하목사님 도대체 목회 철학이 뭐예요?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제가 목사님은 왜 자꾸 휘뚜루 마뚜루 하고 하세요? 야 그랬으면 그때 하영재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한국말 옛말이에요. 휘뚜루 마뚜루. 뭔지 아세요? 이것저것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아이고 저 자매는 살 뺀다고 휘뚜루 마뚜루 다니면서 뭐뭐 그것도 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하고 무슨 뭐 짐도 조인하고 헬스도 하고 뭐 스파도 가고 휘뚜루 마뚜루 옛말에 이것저것.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하영조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휘뚜루 마뚜루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는 뭐 이렇게 뭐 휘뚜루 마뚜루 많이 하냐고, 뭐 여러 가지, 여러 종류.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한 우물 파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죠. 저는 제 사명이 한 우물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에 있어서 그런 어떤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자꾸. 지금 예수님, 안식일날, 왜 그는 사역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내 아버지가 하는데 아들도 해야지.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하고 저 자식 봐라 저 젊은 놈이 어?
아니, 지 아버지가 하나님, 네가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보다는 모세의 추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다리 건너뛴 거죠. 그죠? 우리는 모세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왜 모세 오경, 모세가 준 법, 이거를 추종하니까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생각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그 너무 높고 막 이름조차 말하기 힘드니까 히브리 말로 야웨, 그 뭐야, 하나님의 준말이에요. 아도나이, 그 야웨를 줄여가지고 아도나이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기를 너무 두렵고 떨려. 그래서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아니 우리는 모세를 추종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대범하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야. 안식일 그깟 법 부실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저는 우리라는 게 지금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다. 이건 뭐 의사, 변호사, 목사를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세요? 목사인데도 싹군일 수가 있고, 의사인데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풀타임 사역자일 수 있어요. 어떤 의사들은요, 저 사람이 사역자야, 목사야. 왜? 목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아는 사업가는요, 내가 아는 어느 목사보다, 저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더 열심히 외시고, 더 많은 사역을 하세요. 솔직히 제가 그건 생각만 해도, 야, 좀 내가 아는 어느 목사 99.9%보다 더 많은 사역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는 솔직히 하루에 딱 무릎 꿇고 2시간 기도하는 목사, 조용기 목사님 외에는 만난 적이 없어요. 저도 못하니까. 저도 무릎 꿇고 2시간 기도 못해요. 이거는 큰 사업가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뒤에 뭐가 붙었든, 목사건, 그죠? 선교사건, 사업가건, 그죠? 그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보다 더 말씀 열심히 하시고, 목사가 아니래도, 선교사가 아니래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상황을 보면서, 야, 내가 배워야 될, 그죠? 하트로 깨달아야 될, 이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지금 이 피해 의식에 가득 찬 이 미스터 38. 이 피해의식에 가득 찬 미스터 38을 탁 치유하시면서, 뭐야, 얼마나 낙심되겠어. 기껏 치유해놨더니, 그죠? 기껏 좋아졌더니, 고발해버리잖아요. 배신 때려버리죠. 저도 그래요. 아, 정말. 그냥 뭐 1, 2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이상 도와주고 품고 사랑해주고, 대학교 코올리기 때부터 키워놨더니 어느 날 뭐 대성했어요. 정말 큰 사업가가 돼가지고. 제가 그 친구, 아유, 뭐 커피숍을 하고 뭐 크게 하고 막 LA 타임스 나고 막 정말. 걔가 대학생일 때막 저한테 막 붙잡고 막 울고 1대1 막 안수받고 막, 뭐 우리 교회 다 출신이고, 20년 뒤에, 아 그래?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기로 했어요. 자기네 커피숍에서. 그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 커피숍 가서, 야, 뭐 너무나 멋있네. 커피숍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와이프도 사업해서 대박 터뜨려가지고, 그냥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아니라 백억만장자인 거예요. 커피숍 가서. 가가지고 셀폰을 했더니, 내가 지금 LA에서 파사디나까지 오토바이 타고 와서 앉아있는데, 아, 자기가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제가 만나는 장소에서는 5마일 떨어진 데인데 못 오겠다는 거야. 내가, 아,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되죠. 그래서 뭐 내가 뭐
그쵸? 네, 그게 나 그냥 솔직한 고백이야. 아, 못해. 그러고 치사하고, 아, 그지 같아서 때려치고 싶죠. 그 어떻게 낙심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낙심을 되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남을 탓해요. 이게 저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자꾸 남을 탓해요. 아, 그건 뭐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남녀호랑교라 그러고, 아, 뭐 가정이 그렇고, 엄마가 또 좀, 왜 그랬어? 아내가 왜, 아이 새끼들이 왜. 가톨릭에서 이런 무브먼트를 한 적이 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아,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이렇게 조잡하고 유치한 거래. 그런데 한 20, 30년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무서운 거야. 만약 그때 개신교도 같이, 개신교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기도운동에 참여했으면 우리 개독교 소리 안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말하는 개독교는 캐톨릭을 빼놓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근데 만약 20, 30년 전에 그때 캐톨릭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기도운동 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너무 이런 나쁜 것들이 자꾸 폭로되고 막 했을 때 어떻게 자꾸 그걸 아니라고 그러고 풀어나가려고 그러고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자꾸 오히려 반대하고 법정에 가고 막 그러니까 아, 그럴 필요 없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네. 근데 뭐야? 남 탓이요, 저놈 탓이요, 감리교 탓이요, 집념, 저 목사 탓이요, 집사 탓이요, 장로 탓이요 하고 앉아 있으니까 계속 법정으로 가요. 지금 이민교회 큰 교회 중에 법정에 안간 교회가 없거든. 왜? 다 장로 탓이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낙심되지만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고, 낙심되지만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뒤집어 쓰시죠. 38년 된 병자, 그이씨, 나쁜 놈의 새끼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야, 나는 그저 내 사명에 충실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지금 치유하시니까 내가 치유한 것뿐이야. 브라보, 예수님. 저도 예수님 닮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낙심돼. 사명이기 때문에, 묵묵히. 주님이 시키는 일 하겠습니다. 아멘.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거죠, 오늘? 할렐루야. 그렇게 삽시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내일 봬요. 마.